네, 안녕하세요. 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딸기 축제에 공연이 있어서 가고 있어요. 딸기 먹고 싶어요. 논산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차가 없어서 금방 도착할 것 같아요. 피곤한지 자고 있네요. 오늘 차가 없어서 빨리 갈수 있을 것 같아요.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휴게소에. 뭘 먹을까요? 진서 씨는 뭐 먹을 거예요? 지금 돈가스도 먹고 싶고 지금 케이크 튀김도 먹고 싶고 만두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전 햄치즈 라면을 먹을 예정이에요. 맛있겠다. 전 햄치즈 라면을 선택했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네. 오늘 어디 가나요? 오늘 논산 딸기 축제. 딸기 좋아하시나요? 네, 아침에도 딸기 주스를 먹으러 왔어요. 진짜요? 전안 먹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딸기 주스보다는 딸기 스무디를 좋아해요. 딸기 아이스크림도 좋아해요. 메뉴를 어떤 거 시켰나요? 아, 저 소고기 운동 시켰어요. 저는 햄치즈 라면을 시켰어요. 맛있겠다. 그래서 전기도 연어랑 어떤 게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햄치즈 라면이 나왔어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커피하게 맛있다. 눈이 충혈이 됐다고 했거든요. 잠을 못 자서 그런가요? 뭐라는 사람 미안하다고. 이거 영상을 하지 못해요. 햄이 많이 들어있다. 뭐야? 만두랑 햄을 뺏겼어요. 만두가. 네, 지금 밥 먹고 이제 논산으로 다시 고고싱하고 있어요. 아, 눈에 충혈이 돼서 렌즈를 못 끼겠네요. 차가 없어요. 날씨가 좋은데 바람이 좀 부는 편이에요. 오! 되게 많은데? 논산에 벚꽃이 많이 폈어요. 우와, 되게 예쁘다. 와, 진짜 예쁘네요. 저 벚꽃놀이 못 갔는데 여기서 보네요. 대박, 대박. 길에 쭉 있네. 지금 행사장 앞인데 차가 엄청나요.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어떡하죠? 되게 일찍 왔는데 앞에서 차가 많이 막히네요. 네, 이제 도착했습니다. 출연진인데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지금 차가 너무 많아서 힘들게 도착했네요. 네, 논산 딸기 축제 지금 도착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진짜.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오, 맞아요. 근데 저는 되게 시원했어요.
아니, 땀이 아까 근데 내 머리 벗겨진 거 봤냐? 대박. 땀이 별로 안 났어. 맞아요. 시원했어. 네 맞아요. 이제 서울로 가서 식사를 뭐 먹나요 저희? 저희 오늘 오리고기를 오리고기요? 또 맞나요 여러분?